그렇다면 트레이너들이 뽑은 균형 잡힌 몸매의 주인공은 누구?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몸매의 주인공으로 뽑힌 아이돌은 애프터스쿨의 나나. 네, 애프터스쿨의 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상체와 하체 비율이 아주 고르게 잘 분포돼서 발달이 되어 있고요. 특히 근력 분포도 양이나 그리고 체지방의 양이 아주 적정하게 고루 잘 분포가 되어 있어서 몸의 황금 비율에 따른 가장 몸매가 좋은 스타로 뽑히게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가번호 26번 임진아. 저만의 색깔로 승부하겠습니다. 슈퍼모델 출신답게 큰 키와 남다른 신체 비율을 자랑하는 나나. 그러나 의지와는 달리 전혀 색깔 없이 애프터스쿨 멤버 유이와 가희 등에 가려 안타깝게도 존재감이 미미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공항 패션 하나로 존재감 급상승! 특별할 것 없는 패션을 회자되게 만들었던 근거는 바로 완벽한 몸매였다. 일부러 기획사에서 올렸다라는 얘기가... 그건 저 잘 모르겠어요. 아이돌계 최고의 황금 비율 몸매를 뽑힌 애프터스쿨의 나나를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의 나나입니다. 저는 다리? 요즘에 현아 씨가 굉장히 예쁘시더라고요. 다리뿐만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모습이 되게 글래머스하고 작지만 되게 탄력 있고 섹시한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정말 예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몸짱 아이돌로 뽑혔다니까 정말 믿기지도 않고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인데요. 이제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멋있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앞으로 몸매만큼 멋진 활동하시길 바래요.